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만한 맛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간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놀라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굉장한 포부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해서 자기는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면서 빵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좌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는 한번 마음먹은 일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교훈과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대신에 아주 대조적인 가난한 곳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가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드로아에 이르게 되니 순간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로아에 가게 하신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요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환상을 따라 이미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위대한 봉사를 마게도니아에 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계획이나 꿈이 안 이루어질 때 누구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꿈이 안 이루어질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대한 쭉 얘기를 해내려가다가 이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진 것처럼, 얻지 못했지만은 얻은 것처럼, 잡지 못했지만 잡은 것처럼 살면서 이 세상에 꿈을 두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농민 화가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본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재를 발견하고도 그 그림을 그릴 만한 캔버스 하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어 그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렸던 낡은 캔버스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밀레로 하여금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밀레의 성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이 믿고 싫어서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멀리까지 위문으로 심부름으로 동생 요셉을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는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 뭐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라고 하는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요셉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품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말하자면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해서 그 집안 살림을 모두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젊은 아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유혹을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캄캄한 감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3년간이란 고생 끝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원수 갚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동생 요셉이 원수 갚을 것 같아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던 푸른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품었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비뚜니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품었던 꿈과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드루아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에 직면할 때에 어리석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약하게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좌절 내실에 드로아에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뜻하지 않고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광풍을 만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꿈이 있는 한 넘넘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면 실망하고 주저앉아 인생을 초라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런 죄 없이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쩌면 그렇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꿈이었습니다. 왜? 그는 궁전을 호화롭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드려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해에 걸려서 그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자재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당대에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음에 뼈저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의 가슴 아픈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꿈꾸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다윗은 그의 귀한 꿈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으나 오히려 새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으로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 동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 나타나게 되면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손과 발이 그 일을 성취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줄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참대 접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아무런 잔사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진리지만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상당히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기 참 어려울 정도의 부끄러운 일을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맺는 얘기가 돼요. 이건 맺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왜 중국 음식이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 별로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맺는 특수한 음식 있잖아요. 짜장면. 그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 짜장면 아주 평범하고 좋은 음식이 돼서 가끔 먹고 싶잖아요. 근데 천국 갔더니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봉사하시던 어느 성도님이 그 짜장면 따끈따끈한 맛있는 짜장면을 맛있게 잡수더래. 아, 참 좋겠다. 그런데 한 장 갔더니 세상에서 장로라고 노릇한 사람인데 가보니까 짜장면을 주긴 주었는데 다 말라 빠지고 식어 빠지고 다 불태진 거 먹을 수 없는 건데 먹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찡그리 뜨고 먹더래. 내 세상에서 총회장 한 사람이 어디 갔나 그래서 그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없어서 어디 갔냐 물었더니 짜장면 배달을 나갔다고. 이건 맨드니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다 칭찬받으면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게 없다는 걸 말하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맡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얼마를 맡았든지 맡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맡은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 다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다도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안목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긴 안목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꿈이 안 이루어져도 주저앉지 말고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야만.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는 모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향하여 꿈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We have a dream. 세상에서는 지금 흑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은 백인과 흑인이 같은 대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성공한 사람을 고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젊을 때 무슨 일을 해봤는데 하면 하는 만큼 실패했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후도문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꼭 그는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찾아와서 야 이제는 그만둬라. 너 일 다 끝나서 더 할 것도 없어. 끝났어.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너 더 큰 용기를 내. 더 크게 도전해. 더 힘을 내.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나는 마귀 말은 아예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 말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동이 굽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원인보다는 정신적인 원인이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도 이 여인이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동이 굽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빛만 돌려도 자기 등 굽은 것만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자기들끼리 해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관심을 두고 언제나 이 핸디캡은 이 여자의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여인의 삶은 고통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이 내가 이 정신적인 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등을 똑바로 펴준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생각을 아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여인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운명에 대해서 반비관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등이 굽을 정도는 대수롭지 않는 일로 생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병,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몸 전체가 아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요법의 권위자인 폴 두 보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영혼과 심신의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치료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이 굽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압박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불리한 조건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경시키고 불리한 조건을 다 빼버려 놓는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대로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도록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행복이 밖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실망이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으로 인한 좌절감을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실망합니다.
실망과 좌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립니다. 주저앉는 것은 가장 나쁜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주저앉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끔찍스러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를 잘 내고 미워하기를 잘하고 시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이나 불리한 조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주저앉으면 우리가 아주 나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4조 5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로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주저앉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눌러버려서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져서 주저앉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넘어진 분 계십니까? 자빠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전에 불의 선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합니다만 이세벨의 공갈과 위협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새 힘을 주어서 새 사명을 그에게 맡겨줘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도 그 당시에 부정과 부패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집권자들은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내가 공연이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남들 안 하고 있는데 나만 공연해가지고 이런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나도 이제는 그 뭐 부정부패고 저 본대로 놔버려두지 이런 말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이 돼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원수들이 대적이 회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이 옷을 떨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용기와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삽방으로 우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가닥은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보장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속이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져서도 나중에